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삼국지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삼국지를 가까이 한 20번 이상 삼국지를 읽은 인프피가 들려드리는 재미있는 삼국지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중 공방전입니다. 한중 공방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까지 얘기를 해드렸던 촉바 입장에서 본 전투들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하기 쉽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적벽대전이 208년에 있었습니다. 조조가 패배를 하고 물러났죠. 조조는 감히 남쪽을 치지 못하고 서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장로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한중이었죠. 한종을 215년에 장로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215년 같은 해에 합비 공방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권이 조조를 치게 되는데 이것도 정말 재미있죠. 성권의 역습이었던 합비 전투.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합비 공방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7년에 한중 공방전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216년에 조조가 자기를 위왕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죠, 조조가. 그래서 유비가 217년에 이 왕이 된 조조를 역적이라 부르면서 한중을 치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중 공방전이, 제가 오늘 설명할 이 한중 공방전이 217년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219년에 양양 번성전이 있었죠. 그때 관우가 형주 공방전에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220년에 맥성에서 사망을 했죠. 그리고 221년에 관우의 복수를 위한 이릉대전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릉대전의 패배로 223년에 백제성에서 유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제가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한중 공방전 217년에서 219년까지 사이에 일어난 한중 공방전에 대해서 말해드리겠습니다. 유비와 조조의 대등한 싸움이었죠. 처음이자 마지막 유비와 조조가 싸운 한중 공방전입니다. 이 한중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어요. 일단 유비에게는 그 한중을 차지하면 입주를 방비를 할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조조도 그 한중이 있으면 낙양과 장안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또 허창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한중이 정말 그 형주만큼이나 또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공방전, 공격과 방어 전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유비로서는 이 방어를 할수 있는 최전방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이었죠. 그래서 요구를 이겼어야 했습니다. 얻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조도 이 촉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한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켜야 됐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비로서는 형주만큼이나 중요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많은 장수들이 특히 촉의 5호 대장군이라고 했었던 장비, 마초, 황충, 조운 이렇게 4명을 데려가게 됩니다. 관우는 형주에 있었기 때문에 못 데려왔죠. 아무튼 이 촉의 5호 대장군 중에 4명을 이끌고 그리고 법정을 군사로 두어서 쳐들어가게 됩니다. 제갈량은 왜못 왔냐고요? 제갈량은 촉을 지켰어야 했죠. 그 당시에 촉에는 유비가 진압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군을 처치해야 했죠. 반란군을 진압을 하기 위해서 제갈량이 뒤에서 군량과 보급을 맡으면서 뒤에 있었던 거죠. 후방을 지원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 유비가 장비와 마초를 보내가지고 이 조공과 서황이 지키고 있던 한 하변과
양평관을 치게 합니다. 이 한중을 조조가 어떻게 이렇게 지키고 있었냐면 세 개의 부대를 가지고 지키고 있었어요. 한중을 지키고 있던 장수는 하우연이었는데 이분이 자기의 제일 한중의 중요 거점이었던 정군산을 지키고 있었고요. 그 정군산 남쪽에 장압을 보내서 길목을 지키게 했었죠. 그리고 서쪽에 조훈과 서강을 두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비가 하우연을 치기에는 너무 이제 무리잖아요. 무섭잖아요. 대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만한 왼쪽에 조홍과 서황을 먼저 칩니다. 그래서 장비와 맞조가 가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치열하게 다퉈가지고 이 서황을 치고 조홍을 쳐서 양평관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의 서쪽 지역을 일단 먼저 1차로 차지를 했습니다. 서원과 조홍이 굉장히 잘 싸웠는데요. 우리 장비와 마초가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2차전으로 이 하우연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군산의 남쪽에 있던 장압을 쳤어야 했죠. 근데 이 장압이란 장수가 굉장히 만만하지 않은 장수였습니다. 양평관을 지나서 면수를 강을 지나가지고 정군산으로 유비의 본진이 북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군산을 획득해야 한중을 먹었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정군산을 지키고 있는 하우연이 굉장히 맹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서황과 조홍을 먼저 쳐서 양평관을 획득을 한 다음에 정군산의 남쪽에 있던 장압을 쳤어야 했던 거죠. 근데 이 장압이란 장소가 조조가 원소를 칠때 원소를 이기면서 얻은 항장 출신이었습니다. 항복한 장수 출신이라는 거죠. 이 항장 출신의 장합이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분도 만만하지 않은 장수였습니다. 유비는 하우연보다 장합을 훨씬 더 높게 쳤던 거죠. 그래서 이 장합이란 장수를 만만하게 보지 않으니까 초반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 계책이 있었죠. 법정은 유비가 촉을 치면서 얻은 책사입니다. 그 책약을 있던 책사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갈량 같은 책사였습니다. 근데 이 법정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죠. 그래서 이 하우연과 장합을 모두 격파를 할수 있는 계책을 내놓게 됩니다. 송나라 때 병법서가 있는데요. 36개라는 병법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자가 한자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소리성 동쪽 동 칠격 서쪽 서죠. 그러면 한자를 설명해드리면 동쪽에서 소리를 일으키고 서쪽을 친다. 요겁니다. 성동격서가요. 그러니까 동쪽을 치는 척하면서 서쪽을 치는 게 계략이다. 36개 중에 계략이었죠. 그것을 법정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합을 치는 척하면서 하우연을 잡는 그런 계책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합을 칩니다. 유비의 본대가요. 그러니까 이 장합은 하우연의 본진보다 군사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비의 대군이 밀고 들어오니까 장합이 하우연에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좀 도와달라 구원을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유비는 장합을 치는 척 했고 사실 뒤로 황충과 조언을 보내가지고 하우연을 잡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장합은 하우연에게 구원을 보냅니다. 유비의 대군이 쳐들어왔으니까 나좀 구해주십시오.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우연이 놀라서 군대의 반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군대의 반을 보냅니다. 반을 나눠서 보내준 거죠. 왜냐하면 이 정군산 남쪽의 길가를 장합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걸 털리면 바로 이제 자기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정군산으로 바로 올 건데 장합 잡으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빨리 보내줍니다. 구원병을. 근데 그 와중에 황충이 뒤에서 정군산 뒤쪽을 노려가지고 황충이 하우연을 잡습니다.
굉장히 정말 신묘한 계책이었죠. 하우연이 당황하다가 이 황충의 활에 맞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하우연은 조조의 왼팔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조조에게, 그러니까 유비에게 관우 장비가 있었다면 조조에게는 하우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우연이 왼팔이 사망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우연을 잡았단 말이죠. 총사령관이 사망을 한 겁니다. 한중을 지키고 있던 총사령관이 사망을 하게 되니까 장합은 어쩔 수 없이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명만, 정말 수천 명에서 수만의 군대에서 수백 명, 수십 기만 가지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겨우겨우 살아서 도망가죠. 이 정군사는 함락을 시켰기 때문에 한중은 거의 유비에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 한중을 지나면 남정에 곽회가 지키고 있었고, 이 곽회를 쳐부수면 바로 장한 다음에 허창, 낙양허창 이렇게 되니까 조조의 위를 바로 칠수 있는 그런 길목이 되는 거였죠. 1차, 2차, 3차에 이르러서 유비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빛나는 대승이었습니다. 유비가 왜 이겼는지 보면 이유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적벽대전 이후에 계속 이겼단 말이죠. 형주도 먹고 익주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한중도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군세가 승리를 하는 군세였기 때문에 이 기세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승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었다, 한중에서. 그리고 조조가 216년에 이제 유비가 치기 이전에 216년에 위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역을 하는 거죠. 사실상 위양 다음에 황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왕 했다는 거는 신하를 벗어나는 일이죠. 한의 그 유협 황제의 헌제의 신하를 벗어나서 왕을 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왕을 하게 된 이후에는 그 뒤에 황제도 해먹겠다 이런 뜻이니까 결국 반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조의 여론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저 반역자 조조를 치겠다 이런 그런 기세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조의 군세의 사기는 좀 낮아지고, 그런 조조를 치는 유비의 사기는, 군사들의 사기는 높아졌던 거죠. 반역자를 쳐라 이렇게 반조조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조조가 사실 이 하우연이 죽게 되는 거를 방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그 이유가 선비족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한 선비족이 조조의 북쪽에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선비족은 전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고구려를 쳤던 그 선비족이 있었죠. 이민족의 선비족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선비족이 조조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을 또 막아야 했던 거죠. 서쪽을 볼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 자기의 영토에 이민족이, 선비족이 쳐들어오고, 또 위양을 칭함으로써 조조 군사에 내적으로 내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던 하우연을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못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조조가 이 반란군을 처치한다고 한중을 제대로 수비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후방에만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하우연이 죽게 되자마자 조조군이 패퇴를 하면서 장합이 가서 울면서 말하죠. 하우연 장군이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조조가 이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조의 본진이 219년에 오게 됩니다. 219년 1월에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조조가 드디어 유비와 한중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삼국지 드라마를 보면 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스러우면서도 웅장합니다. 왜냐하면 유비가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군사도 하나도 없고. 근데 드디어 삼국지의 진주인공 유비가 군사들을, 대군을 이끌고 그 대군을 같이 가져온 조조와 맞붙게 되는 거죠. 대등한 상대로 맞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뿌듯한, 촉바의 입장으로서는 뿌듯한 느낌이죠. 거기다가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니까 더 기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이 동등하게 영웅 대 영웅의 그런 싸움이 되었는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항상 말씀드렸지만 멀리서 오면
불리하다고 제가 말씀해드렸어요. 전쟁은 먼 곳에서 오면 군량의 보급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선은 불리해지는 겁니다. 유비는 그냥 지키고 있기만 해도 이기는 거였죠. 그래서 조조가 한마디로 합니다. 계륵, 계륵 요렇게요. 계륵이 뭐냐면 닭갈비입니다. 닭갈비, 닭의 갈비. 그러니까 닭날개쯤 되는 거였는데 이 닭날개가 사실 먹기는 작고 버리기는 아까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비가 아니 조조가 이 한중이라는 지역을 닭갈비로 칭하면서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다니 먹기도 아쉬운 그런 지역이 돼버렸던 거죠. 유비가 차지를 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계륵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219년 5월에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양수가 듣고 퇴각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양수가 너무 아는 척을 했던 거죠. 사실 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하들의 마음가짐은 아는 척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 그때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제일 경계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난 신하입니다. 손권이 주위를 견제를 했던 것처럼요. 나중에 육손도 견제를 하게 되죠. 손권이. 그런 것처럼, 조조도 이 양수의 뛰어난 머리를 견제를 하면서 나중에 죽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조의 퇴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륵이라는 말을 남기고 2019년 5월에 조조는 퇴각을 하게 됩니다. 회군을 하죠. 군사를 되돌립니다. 그야말로 유비의 빛나는 대승리였습니다. 삼국지를 소설을 처음부터 여기까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비가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고 드디어 겨우겨우 군사를 만들어 가지고 조조를, 최강이었던 조조를, 이 한중에서, 꺾어냄으로써, 유비의, 진가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비의 감정이입을 하시는 분들, 촉바에게는 정말 이 부분이, 너무나, 신나는, 그런 장면이자, 결말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아, 유비가 이기겠구나. 유비가, 삼국지의 승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면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유비 인생의 자체로서도 그리고 독자로서도 정말 빛나는 그런 승리의 장면이었습니다. 한중 공방전 결과는 요약을 하자면 조조에 대한 유비의 압승입니다. 장압을 격퇴했고요. 조홍과 서함을 물리쳤고요. 하우연을 사망케 함으로써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 조조까지 돌려보내는 유비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중과 익주를 먹음으로써 유비가 촉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면서 한중 왕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한중이 사실상 유비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땅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운 한의 한 고조 유방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중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은 유비에게는 조상님처럼 한 나라를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준 그런 전투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한중 공방전에서 왕평을 얻게 됩니다. 적장에 원래는 조조의 장수였는데 이 왕평이라는 장수를 얻게 되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읍참마속 여기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읍참마속 얘기를 할때이 왕충의 얘기를 그때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중요한 왕평이란 장소도 얻게 되면서 유비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저 혼자 신나서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아무튼 소설을 읽으면 이 부분이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라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허접한 지도지만 이해를 돕고자 만들었으니까 그냥 이렇구나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 사실 그한 나라의 지도를 다 따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른 분들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면서 약간 도식화 한 거죠. 그래서 아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은 아까 설명해드렸던 조조와 손권의
2차전, 적벽 2호로 2차전 합비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 합비 공방전은 다음 시간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